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40대 공무원은 성실한 동료이자 자상한 남편이었고 좋은 아빠였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사고 3시간 전까지도 가족을 걱정하던 가장이었습니다. 야근을 하던 곡성군청 소속 공무원 40살 양모 씨는 동료들에게 두 달 뒤면 태어날 아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또 둘째 태어날 이야기만 하고 앞으로 일이 많은데 가족들 어떻게 챙겨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당하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퇴근하는 남편과 아빠를 항상 마중할 정도로 가족애가 남달랐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만삭의 아내는 6살 난 아들과 함께 야근을 끝낸 남편을 마중 나왔습니다. 9시 반에 나하고 영상 통화를 했어. 손자하고 그래갖고 손자는 할아버지 운전 조심하세요. 그리고 전 자전거 타고 갔어. 지금 아빠 마중은.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 집으로 돌아오던 새 가족의 단란한 시간은 날벼락 같은 참변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40대 젊은 가장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남겨진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에 곡성군청은 양 씨에 대해 순직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도 가해자가 숨질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지만 피해자 가족을 돕기 위해 이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